저희가 이제 그 SVN이라는 것을 이제 이용해서 저희가 그 소스 공유를 좀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 컴퓨터는 SVN 서버가 돌고 있어요. 이렇게 서버가 돌고 있어서 그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SVN 레파이토리를 이렇게 그 저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쪽에 그 팀별로 1팀, 2팀, 3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놨고 그 사용자도 1팀, 2팀, 3팀에서 넣어놨습니다. 본인이 1팀이면 1팀, 비밀번호 1팀입니다. 비밀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똑같이 써놨어요. 1팀, 1팀이고, 내가 3팀이면 3팀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요거 제 아이디입니다. 제 아이디는 이제 비밀번호가 좀 틀려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지정을 되시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보시면 되겠고, 요거를 쓰시려면 첫 번째는 이제 나중에 껐다 좀 해야 되긴 하지만 마켓프라이스, 이클립스 마켓프라이스 쪽에 한번 가보세요. 그 헬프입니다. 헬프 맨 끝에 위에 맨 오른쪽에 헬프 메뉴 클릭하시고 거기에 이클립스 마켓프라이스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그 여기 버전에 맞는 이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쭉 보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검색 파인드를 이용해서 그 SVN이라고 쳐보세요. SVN 치시고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그 SVN에 해당되는 이제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되게 몇 가지 나옵니다. 나오시는데 SVN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나오시는데 그 중에 이제 맨 위에 보시면 서버시브 뭐 SVN 팀 프로바이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으세요. 보이시죠? 네. 얘를 이제 인스텔 한번 하세요. 인스텔 추가하겠다. 얘가 이클립스가 모든 기능을 다 가진 프로그램으로 다 이렇게 완성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 플러그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추가시켜서 더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 뭐 이게 여기 팀 프로바이더 여기 요구되어지고 나머지는 옵션인데 다른 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이제 전부 다 선택을 할게요. 더 선택을 해서 이제 설치를 할 거예요. 되셨나요? 예, 체크를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펌 한번 눌러주세요. 컨펌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얘가 제대로 잘 설치가 잘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보시고 예. 그 SVN은 요거는 이제 껍데기 겉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커넥터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그 얘네들이 추가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지를 보실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리퀘드 요구되어지는 걸 전부 다 일단은 찾아가지고 이제 보고 있고요. 얘네들 뭐 다운로드 받는 위치 뭐 이런 걸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진행을 하고 그럼 이제 껐다 켜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껐다 켜서 제대로 잘 되면 되는데 제대로 잘 안 되네 진화기수 할 때 제대로 안 됐어요.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좋지 않은 몇 가지 조치를 한 게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요거 좀 선택해야 되는데 컨펌 셀렉트 필 더 캔낫 뭐 계산 이렇게 해서 요구되는 게 돼 있는데 이런 거 will not be installed 설치가 안 되는 거 그 얘네들은 있는 거 그냥 설치될 수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으신데 my install 설치되어 있는 같은 게 있어서 이거를 업데이트 할 거냐고 show 업데이트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show original error build 예. 그냥 여기 keep해서 할게요. 설치되어 있는 거 keep 돼 있으니까 그냥 confirm해서 그 설치 못하는 거는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유지를 시키고 그 설치할 수 있는 것만 설치를 하자.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것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업데이트 시켜놓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라이센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플러그인들은 다 무료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I accept term of the license agreement. 예, 이거 수용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피니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아무것도 이 창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여기 맨 아래 보시면 프로레스 바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얘를 이제 그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얘가 다운로드도 받고 뭔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행을 계속 하고 있다. 그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개발을 계속 할 수는 있어요. 개발을 계속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좀 기다려 볼게요. 기다려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뭐가 이제 그 믿을 만한 사이트인가 아닌가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설치를 해야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select trust all trust 해가지고 그 신뢰한다라고 선택을 한 다음에 설치를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restart 해가지고 이제 하셔야 되고요. save 하래요. 저장되어 있지 않은 클래스가 있으면 여기 저장되어 있지 않죠. 그럼 저장하라라고 시키기 때문에 save 한 다음에 그 다음에 restart 하도 자, 리스타트라면 이제 얘네가 없는 메뉴가 이제 보이게 돼요. 항목에 없는 창이나 이런 게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플러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게 안 보이다가 이걸 설치를 하고 나면 이제 보이게 되는 창들이나 이제 메뉴들이나 이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새롭게 시작을 했고 여기 SVN Subversive Overview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 일단 웰컴 닫겠습니다. 닫고 이제 윈도우에 보시면 윈도우 클릭하세요. 윈도우 클릭하시면 여기까지 진행됐죠? 안 되신 분 없으시죠? 리스타트 전부 다 누르셨고 윈도우 클릭하시면 여기 Show View라는 메뉴가 보이십니다. Show View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네요. 네 번째 있으시고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창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이 닫기를 해서 없어졌다. 그러면 이쪽에서 찾으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여기 찾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 이제 SVN이 없어요. 그러면 Other 누르시면 맨 아래 Other 있습니다. 다른 거 되셨나요? Other 클릭하시면 이제 그 Show View 창이 열려요. 창 열리시고요. 저희가 여기다 SVN 치시면 SVN에 해당되는 게 조금 더 보이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서 찾으셔도 되고요. SVN을 요 위에서 치시면 SVN에 해당되는 게 나오시고 SVN 중에서 SVN Repertories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있고요. SVN Repertories 데이터베이스 모양의 이런 게 여러 개 데이터가 이제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모양이 세 개가 이제 겹쳐져 있는 건데 그래서 SVN Repertories 선택하신 다음에 오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SVN Repertories 탭이 한 개 열리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되셨나요? 네. 자, 그 원래는 이제 저희가 그 Eclipse Marketplace에서 SVN을 썼을 때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설치한 거하고 커넥트하는 연결 프로그램이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다 제공이 안 돼서 이제 이가 설치를 했을 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인스텔드로 되어 있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SVN 커넥터 이런 게 사라졌어요. 이 버전 업되면서 이게 이클립스 버전별로 그 마켓플레이스가 따로따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버전에 맞춰서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거, 설치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쓰시고요. SVN 레퍼토리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예, 뉴 해주세요. 레퍼토리 로케이션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요. 되셨나요? 예, URL에다가 저희 칠 때 잘 보고 치셔야 돼요. 그 이게 HTTP 하고 뒤에 S자를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S 땡땡 쓰시고요. 슬래시 두 개 치시고 192.168.0.32 제 컴퓨터 IP입니다. 32라고 똑같이 치셔야 돼요. 슬래시 SVN 위치에 슬래시 여러분들 2024년 4월 11일 반 11일 시작한 반이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스터디에 슬래시 자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네.
study. 그 HTTPS고요. 땡땡 다음에 슬래시 두 개 치세요. 얘가 앞에 있는 걸 프로토콜이라고 이해하고요. 프로토콜. HTTP에 여기 P자가 프로토콜입니다. 여기 S가 시큐리티입니다. 시큐리티. 보안 통신을 한다. 이런 의미고. 땡땡 다음에 슬래시 두 개 쓰고 얘가 서버고요. 192.168.0.32. 제 컴퓨터가 지금 S-Band 서버로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컴퓨터 끄면 이게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SVN 그 위치는 SVN 위치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시작한 날짜입니다. 2024년 이게 4년 1월이 아닌데 잘못 만들었네. 4월입니다. 4월 죄송해요. 요거 04 요거 04로 좀 바꿔주세요. 1 4 4년 04월 11일 스터디 잡아 여기가 0412 되시겠죠? 4월 11일이고요. 스터디 잡아입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여기 사용자 이름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 집어넣으라고 나오잖아요. 나오시는데 저희가 여기다가 팀 1인 사람은 여기다 팀 1이라고 쓰시면 돼요. 팀 1 이렇게 쓰시면 되고 팀 2인 사람은 팀 2라고 써주세요. 패스워드 이 아이디하고 동일합니다. 저는 이제 그 웹장이라고 썼기 때문에 저는 웹장으로 접속할 거예요. 그 세이브 한 게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 됐으면 이제 피니시 한번 눌러보세요. 피니시 눌러서 하시면 여기에 뭐 이렇게 오류가 한 게 이렇게 뜨고 있어요. 이렇게 체인지 뭐를 바꿔서 뭐 커넥트해서 이렇게 쓰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 조치해 보시면 윈도우에 프리퍼런시스에 팀의 SVN 커넥터에서 이제 뭔가를 여기 커넥션에서 뭐 이게 불가능하니까 뭔가를 해라 이렇게 변경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선택해서 그 요게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지난 기수는 안 됐어요. 그래서 윈도우의 프리퍼런스의 팀의 SVN, SVN 커넥터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뭐 패스워드 if you need a yes 일단은 아이 cancel 네 해놓고 윈도우의 프리퍼런시스의 SVN SVN. SVN 자체가 없어요. 보니까. 여기 있긴 있네요. 그 SVN에 SVN 커넥터. 그 get connectors 선택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가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파인드에서 안 나와요. 이게 SVN 자체가. 그래서 나와서 선택하고 이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요거 옛날에 했었던 부분이 돼야 이런 거 되고요. 현재는 안 되고 있어서 거의 다 멈춰버렸어요. 칸셀. 아 됐습니다. 칸셀. 아 밖에 있는 거 칸셀 누르고 여기도 칸셀 눌러야 되겠네요. 그 얘 끌게요. 꺼주시고요. 자 다 끄셨으면 카페 가세요. 카페. 카페 갑니다. 카페 가주세요. 웹장 매니아. 네이버 카페. 네이버 웹장 MA. 입장님이 가시고 로그인 해주세요. 자 로그인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점색에다가 SVN에서 SVN 엔터 쳐서 이제 눌러주세요.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그 2013년 9월 버전의 SVN 커넥터 연결 플러그인 파일들을 여기다 올려놨어요. 제가 구글링해서 그래서 여기 구글링에서 올려놨으니까 여기 이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으면 얘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가 만약에 안 된다. 여기 위에 건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세요. 누르시고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래 거는 이상 아래 거는 다운로드가 되는데 동시에 올린 건데 왜 뒤에 밑에 거 위에 거는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클립스 폴더 안에 플러그인스 폴더에다 복사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클립스를 다시 시작한다. 지금 일단은 꺼서 했으니까 지금 폴더에서 지금 이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전 다운로드 한 개 받아져 있어서
다운로드 SVN 플러그인.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이제 적당하게 하시고 이 두 개를 받은 다음에 두 개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시고 이제 C드라이브 다운로드 다 되셨죠? C드라이브에 이클립스, 이클립스 안에 플러그인스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달라는 거죠.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 다운로드 받았던 걸 두 개를 붙여넣기를 해라. 여기 보시면 연결 프로그램이에요. 커넥션. 그 SVN의 커넥터에 대한 그 연결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게 지금 존재하지 않아서 얘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위치 거기 카페에 적혀 있잖아요. 예, 폴더 꽉 적혀 있어요. 이렇게 카페 보여드릴까요? 카페. 예, 카페 폴더 여기 써 있잖아요. 다운로드 폴더 설마? 여기 폴더에다 복사 붙여넣기 하라고 써 있잖아요. 예, 하세요. 네. 그리고 이클립스를 새로 시작한다. 이제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뭐가 안 바뀌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뭐가 바뀌어 있으면 아주 골치 아파서. 예, 이렇게 해서 워크스페이스 선택하고 런치 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고요. 이쪽에 지금 제가 지금 여기 그냥 열기를 했는데 이렇게 앞쪽에 꺽쇠 표시를 해서 이렇게 열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게 올려드릴게요. 예. 프로젝트 한 개 올려봐야 되기 때문에 제 거 이제 프로젝트를 한 개. 네. 네네네네. 예, 뭔가 설치를 더 하자 그러면은 그 트러스트 하셔요. 하셔가지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트러스트에서 설치를 또 하면은 이제 리스타트를 또 해야 될 거예요. 리스타트 해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그 지금 한 것을 이제 이렇게 지워볼게요. 지운 다음에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지웠습니다.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새롭게 만들자. New Repository Location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이제 아까 전에 쳤던 거 밑으로 내리면 아까 쳤던 거 그대로 나오긴 할 텐데 여기 그대로 보시면 이렇게 HTTPS 사용하시고 S 땡땡. 제가 그 수업하는 자료를 이쪽에다 올릴 거예요. 자바 소스를 아시겠죠? 프로젝트가 커지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런 것들을 보기가 되게 힘드세요. 그래서 이게 제 컴퓨터입니다. SVN이고 여러분들 시작 기수 2024년 4월 11일 스터디. 지금 스터디인데 자바 스터디. 지금 자바 교육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걸 여기다 올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를 이제 그 여러분들 팀이란 팀이라고 써주시고 패스워드도 팀이라고 써주세요. 써주시고 세이브 저장을 해놓자. 저장을 안 해놓으면 얘를 새로 고침할 때까지마다 계속 물어봐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저장을 해놓고 쓰고 그 다음에 피니시 누르면 이렇게 연결되면 됩니다. 현재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시겠죠? 아무것도 없다. 그 PL님들은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프로젝트를 공유를 시켜야 된다. 공유. 이쪽에다 공유를 시켜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거는 공유를 못 시켜요. 이쪽 여기 권한은 저만 있어요. 쓰기 권한이. 여러분들은 읽기 권한밖에 없습니다. 읽기 권한밖에 없어서 쓰기 권한은 저만 갖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웹장을 올릴 거예요. 그럼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팀이라는 메뉴가 보여요. 맨 아래에서 다섯 번째 팀이라는 메뉴가 보이고요. 여기다가 쉐어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공유하자. 이때 선택은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쉐어 프로젝트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VN에다가 하자. GitHub는 Git을 하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저는 SVN 그러니까 Git하고 지금 SVN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설치를 했기 때문에 Git하고 SVN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서버를 프로그램을 공유시킬 때 사용하는 게 지금 Git하고 SVN이 있구나. 아시겠죠? 저희는 SVN을 설치했기 때문에 SVN Next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그 여러분들 그 PL님들은 아직 못해요. 그 권한이 없어가지고 저만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런 게 보인다 하는 게 보시면 되고 그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는 위치를 그냥 쓰겠다. 요 위치입니다. 요거 요 위치를 선택되어 있는 걸 그냥 쓰겠다라고 선택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Next
눌러보시면 이제 여기 위치 심플 모듈 해가지고 요거에 맞춰서 브라우저는 이렇게 자바 밑에 웹장이라는 폴더 밑으로 이렇게 생길 거다. 그냥 넥스트 눌러도 되는데 저희처럼 이제 쓰는 거 대신에 그 동작에 대한 에펙트 코멘드 있는데 이거 쉐어 지금 쉐어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쉐어하고 있습니다 라고 코멘드를 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적인 코멘드가 이렇게 생기고요. 됐으면 피니시 누를게요. 눌러 쓰시면 여기로 요로요로 올릴 텐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고 지금 여기다가 그 웹장 프로젝트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프로젝트 공유 최초 공유입니다. 공유 작업을 하고 있고 이때 이제 여기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공유를 할 거예요. 공유를 시켜서 오케이 누르면 이제 얘가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프로그레스가 바가 있는데 여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해서 프로그레스 바가 다 지나면 다 올라간 거고요. 다 올라왔으면 여러분들은 SVN에 여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새로 고침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 고침 리프레시 맨 아래 있네요. 새로 고침 하시고 해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웹장이라고 한 게 보이세요. 아시겠죠? 보이시죠? 이제 되셨나요? 여기서 src 여셔가지고요. 제가 com.웹장에 뭐 보드 밑에 컨트롤러 밑에 보드 컨트롤러 하고 있다. 보드 컨트롤러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이렇게 소스를 볼 수 있어요. 요 복사 붙여넣기도 되고 다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요거는 이제 소스를 그 서버에서 직접 연 거예요. 여기 위치 보시면 여기 위치 여기 rev head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기 head를 가지고 쓸 건데 위치가 여기 J가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여기 비어 있는 테두리가 있는 J로 바뀌었잖아요. 서버에서 연 거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되셨죠? 여기 그리고 여기 패키지가 없어요. 패키지 없고 이렇게 쭉 해서 썼고 이런 표시가 있으면 아 이게 서버에서 바로 열었구나. 되셨죠? 이거 닫고요. 얘를 이제 그 내 컴퓨터로 받아올 수가 있어요. 지금 웹장 프로젝트가 웹장이잖아요. 웹장. 그리고 뒤에 있는 요게 버전이에요. 17 숫자. 내가 올릴 때 17번째 올렸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관련된 게 다 17번째 올라간 데이터들이에요. 숫자들이. 이게 버전입니다. 그 버전 관리를 해서요. 버전별로도 소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소스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근데 여기 프로젝트를 여기다 쓰시고요. 웹장이라고 쓰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가져가는 것을 체크아웃 한다. 호텔에서 그 호텔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호텔에 들어간 애들 이제 꺼내오는 걸 체크아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 그래서 체크아웃 한다. 그래서 체크아웃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지금 웹장에 해당되는 거 요거 여기 웹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미 있다. 이미 있으면 어떻게 하냐. 예. 프로젝트 디스 이미 있다. 오케이 누르면 되나? 체크아웃. 데스티네이션. 체크아웃 돼 있는 폴더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겠다고? Override. Selector or Data Folder. 네, 오케이 눌러볼게요. 아 이게 지금 저기 저거 돼버렸네요. 그냥 오버라이드 돼버렸어요. 이런 그 다시 그 여러분들 것도 다 오버라이드 됐나요? 여러분 메뉴는 다 똑같아요? 예. 연결 해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연결 해제하는 방법은 여태까지 이제 내 거를 써야 되는데 선생님 거를 덮어쓰게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좀 그래서 웹장에 있는 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팀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그 팀에 디스커넥트가 있습니다. 디스커넥트 얘가 이제 연결을 해제하는 거예요. 연결을 해제한다. 아시겠죠? 연결을 해제한다. 그래서 디스커넥트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제 SVN에 해당되는 거 또한 다시 지우자. 위에 거 선택하시고 Yes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프로젝트 뒤에 있는 게 정보가 사라졌죠? 정보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이게 그 서버랑 연결이 지워졌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지워졌다. 컨트롤 G 누르면 원래 거대로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컨트롤 얘기했지. 아닌 거 확인할 수가 없네. 내 거는 제 거랑 똑같아서. 그 서버랑 그 저희가 이렇게 해결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지금 SVN에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체크아웃 해보시면 이제 이 같은 이름으로 얘가 이제 체크아웃 하겠다 그래서 오버라이드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케이 눌러버리면 이게 지금 소스는 여러분들께인지 선생님 건지 한번 보셔야 돼요. 눌러버리면 지금 이제 이쪽에 연결이 안 되는데 연결이 됩니다 하려고 했더니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됐으면 똑같이 된 거 아니야? 네. 요거 저기 눌러야 되나요? 그 프로젝트 누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해야 이제 연결이 되네요. 그 이쪽에 보시면 여기 서버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서버 URL이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웹장이 연결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제 거를 보시려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 거를 작업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연결되지 않은 거를 작업하시면 돼요. 아셨죠? 연결되지 않은 걸 작업하시면 되고 제 거를 연결해서 다른 이름으로 이제 얘를 가져올라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그 여기 체크아웃 말고 파인드 체크아웃 as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as 뭐뭐 같이 이제 하자. 그래서 여기 체크아웃 이름을 다르게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sam sam 거다 sam 샘 웹장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그 다음에 헤드 리비전은 최신 정보에 해당되는 거 그래 이름으로 전부 다 체크아웃해서 최신 정보 거를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은 이제 리비전 해가지고 그 여기 버전별로 따로 가져올 수 있어요. 버전별로 그 옛날 버전에 해당되는 것을 쓰려면 여기 버전 여기 17로 되어 있으면 17 쓰면 17버전에 해당되는 것만 가져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으시고 지금은 이제 전체 가져와야 되니까 헤드 리비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 누르세요.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샘 해가지고 프로젝트가 웹장 프로젝트 한 게 생기죠. 얘는 연결돼 있어요. 저버랑 연결돼 있어서 제가 고치잖아요. 뭔가를 고쳐요. 그럼 src 고쳤잖아요. 그럼 src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팀에서 예, 업데이트를 하시면 업데이트 리비전이 있고 업데이트를 그냥 맨 위에서 세 번째 업데이트를 클릭하시면 얘가 이제 새로운 버전에 해당되는 거를 서버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여기다 채워줘요. 아시겠죠? 얘는 이제 프로젝트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이렇게 패키지별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하고 똑같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복사해서 내 걸로 가져다가 붙여넣기도 가능하세요. 서버에서는, 서버에 있는 거는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세요. 아시겠죠? 근데 프로젝트를 이렇게 체크아웃해서 가져오시면,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막 따라 못 쳤다. 그러면은 열어보시기도 할 수 있고, 이제 커밋 시켜드렸습니다 하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업데이트 시켜서 소스가 뭐가 바뀌었지 이런 거 볼 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 열어서 복사해서 직접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추천하기는 이제 업데이트해서 소스를 보면서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해서 고치는 걸 추천해드려요.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그냥 계속 복사 붙여넣기만 해서 선생님 됐어요 하고 보는데 이 사람이 잘 못해요. 그 다음에 키보드도 잘 못 쳤는데 다 됐대요. 이 얘기는 선생님 걸 복사 붙여넣겠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되니까 그 SVN을 해드리는 게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아시겠죠? 소스가 안 보이니까 여러 개 파일을 만들어서 소스가 안 보이니까 이거를 이제 좀 소스를 보는 용도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아시겠죠? 공부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그 연습한 만큼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자, 여기까지 해서 SVN 세팅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